지난해 열린 광주 아트페어가 문체부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체질 개선이 절실한 상황인데 올해는 운영권을 둘러싼 알력 다툼으로 시작부터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이준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열린 전국의 주요 아트페어 10곳을 평가한 문체부의 내부 문건입니다. 광주 국제 아트페어는 가장 낮은 5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전국 47개 아트페어 가운데 대구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5억 원의 막대한 정부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최하 등급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아트페어에서도 5등급을 맞게 되면 내년 정부 지원이 끊길 가능성이 커집니다. 기존에는 신속 사줬던 데 사주는 게 아니라 기존에 이제 등급을 뭐 어느 정도 잘 받은 아트페어에 대해서 이제 기존에 사주는 부분으로 전환을 하는 거거든요. 사정이 이런데도 올해 광주 국제 아트페어는 시작부터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아트페어 운영권에 놓고 지난해부터 광주 미술협회와 화랑협회 등이 알력 다툼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미술 단체가 안 된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야. 그에 대해서 좀 고민도 좀 해보고 좀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작가로 다음에 아트페어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광주시는 객관적으로 선정하기 위해 외부 인사가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 선정되더라도 이미 감정의 골이 깊어진 경쟁단체의 참여가 줄어들어 반쪽짜리 행사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이미 이제 이렇게까지 왔는데 지금 뭐 어떻게 하겠뭐 참여할 수 없죠. 우리가 대표해서 좀 지원을 해야. 광주 국제 아트페어가 시작 과정에서부터 파행을 겪으면서 2년 연속 낙제 판정을 받게 되는 게 아닌지 우려되고 있습니다. KBC 이준호입니다.